네, 다음 문장입니다. It also follows from입니다. It also follows from the second refer. 그렇죠? 여기가 PP 이로써 A가 되고 그렇죠. 스펠링이 틀렸군요. A 이 부분입니다. 전치사구죠. 다음에 얘가 동사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. 그렇죠. 두 번째 리포트로부터 하나 이상의 파란색 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. 왜냐니까 although 비록 우리가 이미 이것을 첫 번째 보고서로부터 첫 번째 보고 첫 번째 보고라 그러면 첫 번째 통계학자의 얘기죠. 그 얘기로부터 이 사실을 already 이미 deduce 연역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재차 하나 이상의 파란색 꽃은 있을 수 없다. 다음 문장은 the upshot of all this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뭐냐니까 최종 결론입니다. 결론은 there are 전체 가든 전체 정원 내에서 오직 꽃이 세 개만 있다는 거죠. 하나는 빨간색, 하나는 노란색, 그리고 하나는 파란색. 그래야지 말이 된다는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말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. 그리고 and so it is of course true. That 이하는 역시 물론 true. 3이란 말이죠. 이게 진짜 주어입니다. 그렇죠. Whatever three flowers you pick. 여러분이 어떤 꽃을 세 개의 꽃을 선택하던 그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파란색이라는 거죠. 이해되시나요? That 이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로서 절이에요. 이 절이 문장의 주어입니다. 그죠? 이 절 내 주어는 이게 주어고 동사고 보충어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거 뭐예요? 요거는 종속절 절이에요. 절로서 부사어가 되겠죠.